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께는 무궁한 생명의 가늠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거짓말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오늘 이곳이 그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옵소서. 빛을 받아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의 포도주 마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휘장은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극히 거룩한 기도 향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게 하옵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 이곳을 덮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 사이를 왕래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성령 이곳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복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권능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극한 주님의 기쁨에 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들의 눈과 귀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간곡한 사랑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생명길로만 걸어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감동받게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받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다 덮어 주옵시고 십자가로 우리들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다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그러진 것들이 다 들어맞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 자리를 찾아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바람이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우리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눈이 떠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병들은 고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한 생명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은 떠나가고 하늘의 부요가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야곱의 복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간구와 소원 상달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세 엘리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그 사람하고 살아주어야 남편이 되지요. 그 사람하고 살아주어야 아내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셔야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면 뭐가 어떻게 좋은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의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저렇게 성막이 백성들 한 가운데 있고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 성막 안에 일곱 가지의 기구들이 있는데 저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았을 때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보배로운 것인데 자, 다 깨닫기가 어렵죠.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압 철탑이 흐르는 변전소 근처에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예. 여름철 장마철이 되면은요 그 전기가 흐르는 소리가 쥥 하고 흐르는데 예, 정말 무섭습니다. 전기의 힘을 알고 무서움을 아는 전기 기술자들은 전기가 살아있다, 전기가 흐른다는 말이죠. 살아있는 전기를 다룰 때 땀이 바짝 납니다. 간혹 철근을 옮기다가 고압선에 이렇게 접촉이 되어서 사고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법도를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성전 안에는 온 백성들에게 미칠 무궁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기에 법도가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왜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없이는 이 성전 안에 있는 그 일곱 가지의 그 거룩한 기구들이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법궤까지 시온자까지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해 주었을 때 그 모든 기구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존귀한 자들이죠. 네.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면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할 수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한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이라야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28장 1절에 오늘 봉독했던 말씀에 제사장을 세워라. 그래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 고압선을 다룰 수 있고 청결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훈련받지 않는 사람이 하면은 사고가 나지요. 성막 안에서 사고가 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다 거기서 죽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잘못 다룰 때는 그들에게 화가 되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어쩌다 인생에 한번 전기를 만나는데 만나면 죽습니다. 그게 벼락이에요. 번쩍하고 떨어졌는데 사람이 죽지요. 그러나 요즘 우리들은 전기 가운데 살지요. 전기가 없지는 살 수 없습니다. 수많은 전기를 접촉합니다만은 화를 입지 않고 전기의 수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되죠. 마치 성막이 그와 같습니다. 성막과 제사장의 그 모든 법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능력이 화가 되지 않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고 은혜로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고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질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이요, 깨끗함이에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행할 때에 그 성막 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흐르며 제사장을 통하여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줍니다. 보배롭게 여겨주지요. 백성들도 제사장을 귀하게 여겨주는데 그 제사장의 복장을 통하여서 이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며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을 한번 보여주면은요, 제사장의 복, 예, 저런 복장이 되어 있습니다. 맨 속에는 하얀색 흰 반포 속옷을 입고 그 겉에는 청색 원피스를 입고 있습니다. 청색. 그리고 특징은 그 치마 자락 맨 끝에는 금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 자랑자랑 아름다운 금방울 소리가 들립니다. 그 다음에는 예, 앞치마, 예봇이라고 하는 앞치마를 입고 있는데 아주 보배로운 옷감으로 예, 지어져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 그 앞에 흉패, 예, 가슴 패를 붙이고 있는데 거기에는 열두 보석이 금태에 물려져 있고 금고리와 금사슬과 이 청색 끈으로 견고하게 다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요. 바로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가슴에 붙어있는 보석들, 여러분 보석들이 예, 무엇이 보석일까요? 바로 우리들이 보석입니다. 제사장이 저 가슴에 보석을 붙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가슴에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은 성전 안에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왕래하고 계시죠. 그 예수님의 가슴에 우리들이 품어져 있고 제사장이 저 성전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저 예봇을 입고 저 보석을 품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슴에 안겨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까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들이 바로 보석입니다. 왜 영혼들이 보석일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우리 안에 영혼이 들어있습니다. 열두 보석이 다 달라요. 같은 게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수억 있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 자녀가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 자녀 중에 보배롭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한 자녀 한 자녀가 보배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보배인 것입니다. 색깔이 다 달라요. 어떤 보석은 청색, 어떤 보석은 홍색, 어떤 보석은 황색. 다 다르지만은 다 보배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배임을 알아야 되겠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그러죠. 그 영혼의 가치는 그 죄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지나가는데 하수구에 좀 지저분한 물이 흐르고 있는 하수구에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그냥 더러우니까 지나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손이 좀 더러워지더라도 그걸 줍겠습니까? 지나갈 사람도 계실 겁니다. 부유하신 분들은 지나가겠습니다만은 아마 대다수는 그 5만 원짜리를 주울 겁니다.
거기에 먹음직한 사과가 빠져있다면 여러분 죽겠습니까? 아마 죽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하수구에 이 주먹처럼 큰 금이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에게 죄가 붙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취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삭개오도 세리였습니다. 창녀들도. 아니, 그 어떤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편의 살인 강도조차도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하고 우리가 혹시 실수하고 혹시 우리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금고리 금사슬 이 청색끈 금태로 견고하게 가슴에 떠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 제사장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시면서 우리도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누가 제사장인가요? 바로 영혼을 품고 보배롭게 여기며 귀중하게 여기며 애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리더들이요, 제사장들입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슴에 품고 모든 리더들, 모든 중보 기도자들, 전도자들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이 귀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어찌할까요? 저들을 구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보배롭게 단장하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을 하나님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제사장들은 반드시 이 보석, 그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보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리더분들, 교사분들, 그 내가 맡은 영혼들을 보배롭게 품고 그 영혼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인데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제사장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는요,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다면 어머님이 제사장이죠. 아니,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제사장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제사장에게는 옷을 입혀주십니다. 보배로운 이 에봇을 입혀주십니다. 제사장에게는 기름 부어주십니다. 제사장에게는 축복의 권세를 주십니다. 민수기 3장에 보면은 제사장이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천국의 영광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들이 받는 영광은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더 수고하고 더 희생했던 사람들에게 더 보배로운 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은 또 먹는 분깃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영혼을 위해 섬기고 수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는 리더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뭐 내가 무슨 제사장이겠습니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처음부터 제사장이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감격하고 간직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받은 오늘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줘야 되겠다 하고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욱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감동해서 은혜 주셔서 발걸음이 이곳으로 오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두 부름받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성막 안에 들어있는 빛을 전하고 성막 안에 들어있는 생명의 떡을 전하고 성막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만남을 전할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림 다섯 번째 보여주시면 취임식이 나오죠. 네, 저렇게 엄숙하고 거룩하게 위임식을 진행하는데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짐승을 잡아서 엄숙한 피의 희생의 제사를 7일간 연속으로 드립니다. 7일. 여러분, 7일 연속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사장으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보배롭고 귀중하기 때문에 그 마음 깊숙이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7일을 반복합니다. 속죄 제사로, 번제 제사로, 위임 제사로. 이것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아 하나님이 내 은혜에 빚졌으니 내가 이 은혜를 갚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나를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장 위임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양떼를 맡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불이 가득 흐르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 아주 특이하고 중요한 장면이 바로 귀에다 피를 바르는 장면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 뒤에 있는 제사장이 앞에 있는 제사장의 귀에 피를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라줍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피를 발라주었다는 것은 이제 내 귀는 하나님의 귀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이 엄지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만 있겠습니다. 라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몸을 드리면은 우리 몸을 받으시고 그곳에 피를 발라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직분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나타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유라는 거룩한 기름을 옷에 뿌립니다.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은 너무 보배로운 기름이에요. 감람기름, 가장 좋은 감람기름에다가 이 향을 섞는데 아주 보배로운 향을 섞어서 관유를 만들고 그것을 그 사람의 옷에 뿌려줍니다. 또 그 사람에게 뿌려줍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는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도 들어있고 예수님의 능력도 들어있고 예수님의 지혜도 들어있고요 예수님의 직분도 들어있고요 예수님의 모든 권세의 생명까지 다 예수님의 그 성령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말 안에서 함께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시는 것이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성령 안에 그 모든 권세가 들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관유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관유가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머리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로 성령의 신비죠. 성령 안에는 신비한 모든 은사와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성령이 바로 제사장이 갖춰야 될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에게는요, 공급받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인 재물을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제사장들이 먹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도 기쁘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사장들에게는 축복의 권세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 축복대로 이루어지신다 하셨는데 민수기 6장 24절에 보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때 아멘에 아멘하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내가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다.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목사님들에게만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요,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권세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권세, 기도 응답의 권세, 축복의 권세,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권세를 가진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권세를 모두 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 안에 있는 그 일곱 가지의 모든 기구들이 우리들의 삶의 역사에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능력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하는 그 모든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삶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곁에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모든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은 그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시고 그것을 누리라고 우리를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약점과 한계가 많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약점이 없고 온전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한없이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여주시면은요, 네. 네. 성막기도 아마 리더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막기도문을 보내드릴 겁니다. 이 성막기도는 참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성막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저 기도를 할 때에 신령한 참 성막, 하늘에 사람이 짓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성전이 있는데 우리들의 영혼이 저 기도를 따라서 신령한 장소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내가 있는 공간이 영적인 공간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있죠?
내 핸드폰은 이대로 있는데 그 핸드폰을 통해서 은행에도 들어가게 되고 관공서에도 들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 다른 곳에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몸은 여기에 있는데 내가 성막기도를 함으로 저렇게 하늘의 신령한 장소에 들어가서 빛을 받게 되고 생명의 떡을 먹게 되기도 하고 분향하는 기도를 통해서 지성소문을 열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지성소는 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는 생명수가 흐르고 있고요.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는 그 임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가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모든 풍성한 은혜 바로 이것을 준비해놓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 성막의 기도를 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코팅을 해서 여러분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이 성막 기도를 여러분에게 드린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만 성막 기도를 코팅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습니다. 읽기만 하는데도 그대로 임재가 옵니다. 여러분 성막 기도를 사용하시는데 처음에 번제단의 기도가 있습니다. 나를 주님께 드리는 기도죠. 물두멍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등대 기도가 있습니다. 저기는 떡이 먼저입니다만 등대가 먼저입니다. 그래 등대에 빛을 비춰주셔서 신령한 빛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빛을 비춰주시어서 나라에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빛이 비추어지면은요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쫙 포위하고 있었잖아요. 아 어찌할까요 주인이시여,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할 때 하나님의 빛이 탁 비치니 눈을 열어주는데 확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을 가득 감싸고 자기들을 둘러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등대에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왜 놀랍니까? 세상의 빛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이 사건은 나에게 고통스러운 사건이 아니오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고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하시기 바라요. 이번에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진리의 빛이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저 등잔에 있는 일곱 등불이 이 시간 모두 밝혀져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모든 시각이 달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춰질 지어다. 이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은 모든 삶을 다르게 볼 수 있고 사람을 다르게 볼 수 있고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고 나 자신도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은 힘을 얻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을 얻으면 포도주와 함께 마실 때 우리의 영혼은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휘장이 열어지면 이제 지성수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임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휘장 사이로 왕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운행하시길 바라고 각 사람을 만져주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주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루 말로도 할 수 없는 성막 안에 풍성한 은혜를 준비해 두시고 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나에게 나오렴 하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성막을 생각하면서 어떤 분은 물두멍에서 어떤 분은 번제단에서 어떤 분은 등대에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어떤 분은 힘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은혜에 하나님의 만남을 갈망하는 사람들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는 분들은 지성소 깊은 데까지 들어가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덮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지성소까지 데려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 때 오직 주의 임재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양 다시 한번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 내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나도 제사장으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보석을 품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보배롭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기름붐 이 시간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내 귀에 피를 발라주시옵소서. 내 엄지손가락에 주님의 피를 발라주시옵소서. 내 엄지발에 주님의 피를 발라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오 하나님. 영혼들을 품는 영혼들의 보석으로 품는 제사장들에게 영혼을 품는 우리들의 귀에 피를 발라주시고 우리들의 귀에 손가락에 피를 발라주시고 우리들의 머리들을 발라주시고 십자가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 시간에 성령으로 제사장의 괴로움을 제사장의 괴로움을 십자가의 어둠에 아래지만 다시는 그 사랑을 그 우리 주님의 성격을 그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귀에 피를 발라주옵소서. 분별력을 갖게 하옵소서.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슴에 보석을 품기를 원합니다. 보배로운 영혼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자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영혼을 보석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품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제사장의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감동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각종 은사와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기도할 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들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함께 기도할 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기도할 때 가난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영혼들이 감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믿어져서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간 곳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을 제사장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번제단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속죄의 죄로 받아주시어서 모든 죄는 다 용서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저주는 깨끗하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육체의 정욕은 불타기를 원하며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공포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들은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수치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들은 사라지게 하옵시고 오 하나님 우리들의 죄악된 생각은 다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마음만 품는 우리들의 새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화목 제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사랑의 불이 우리 안에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 주시는 거룩한 아름다운 제사장의 옷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정결한 옷으로 입혀 주시옵시고 생명의 옷을 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금방울 소리가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애벗을 입혀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슴에 흉패를 붙여 보석을 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일곱 등잔 밝은 성령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빛을 비춰 우리들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시고 지혜와 계시의 빛이 환히 밝히 빛나는 우리들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을 먹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안에 즐거움의 포도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거룩한 기도의 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불이 회복될지어다. 각 사람들의 마음마다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기도의 소원들을 허락해 주시어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십계명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거룩한 생명의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신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영원히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립니다. 이곳이 거룩한 은혜 베푸는 시은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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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 주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옵소서. 온갖 신령한 은혜를 베푸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창조의 말씀, 복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여 영원한 성전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무궁한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그 성막 안에 깊이 들어가 안식의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붙들어주시는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성도들의 경영하는 사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